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와, 분위기 우스스하네. 어, 뭐지 여긴? 내려가도 되는 건가요? 누가 어디가 뭔가 정식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자. 어, 오케이. 자, 용암 쿵따기. 이제 용암 시리즈가 나오네요. 아까가 전에 약간 무덤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분위기 너무 우스스합니다. 우스스스스. 와, 거의 쿠파 왕국이라기보다는 래빗의 왕국이. 이건 뭐지? 어이? 아, 혀. 이런 데는, 아, 옆으로 못 가게 되네. 오케이. 자, 빨간 코인. 뭐야, 이거 설마 닫게 하는 거야? 안 보여, 어딨어? 어? 아, 이런. 헐, 이러, 그러면 저 놓친 것도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빨간 코인 이거 다 깨고 하겠습니다. 뭐 어딘지도 모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흥, 전설이네. 자, 전설의 황금 사운드 트랙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단은 블럭이 너무 많아. 블럭 안에 숨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럭을 다 깨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얍, 얍, 얍. 아, 근데 불어 안에 상자 있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네. 어쩌다 깨다 보니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은 없고 이쪽 방향이네, 그럼. 아, 오케이. 있다. 하나. 둘. 와, 왜 이렇게 멀어? 셋. 넷. 다섯. 일단은 카운트 시간 안되겠죠 이거? 자, 부하 머신. 여섯. 일곱. 여덟. 됐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기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역시 있네. 여기 하나. 용암 발키리. 아, 발키리 됐어 여기. 아직 발키리 만나 안 만나가지고. 자, 그리고 딴. 자, 신비한 미사일 레비드 용이네요 이거는. 자, 이제 싸우는 기념으로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X. 얘네들 또 고생인도 많잖아요. 자, 레비트는 상자 얼마 안 되겠는데. 아까운데? 50? 피해, 아, 그니까 이거, 이 플러스 20% 피해가 생겼다는 거. 그래도 뭐, 20%는 무시 못하죠. 그리고 스케일 트리 150. 마리오 150이네요. 와, 그럼 거의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눈빛의 피해, 눈빛 피해 증가. 이건 아직 저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충전량 감소. 점프하면 회복합니다는 얻었고, 돌진할 때 주는, 아, 끝났네. 자, 이제 피치 팀 점프 범위가 치유 증가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거 보류하고, 루이지는 이거 이 곱하기 3짜리가 워낙 사기니까 이거를, 이것 때문에 좀 아끼겠습니다. 자, 가보자. 근데 이렇게 갖고? 헐. 아니, 아니, 아. 모드 처치는 이해해.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니까, 아, 이거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나와봤자, 나와도 바로 근처니까 이거 타면 어떡하지? 타면 아래로 이제 쭉. 어떡하지 이거? 너무 가까워 처음부터. 근데 오히려 얘만 잡고 시작하면 위에서 그냥 프리드 팍팍팍 때릴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은데. 일단 타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어. 가운데로. 나 툭 치고
진짜 애매하다. 와, 이렇게 애매한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면 아 이거 죽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도 툭 치고 그리고 얘를 아래로 이동시켜가지고 댐질. 아 마리오가 안 맞네. 오케이 오케이. 나 한 칸 차이로 안 맞아가지고. 오케이 크리티컬 밀쳐서 죽었어. 오케이. 아 안 죽어 안 죽었네. 아이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죽으라고 끝까지. 슬라이딩 샷. 그리고 이건 마리오가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리오가 끝내고 기계야 가라. 빠야 크리티컬 튕기기 나이스. 와 튕기기 진짜 신의 한 수. 올 수 있나? 오케이 일단 이거로 이거 이렇게 하면 죽어요. 걔는 무조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한 대 좀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루이지도 용의 눈빛을 사용하겠습니다. 와 루이지 범이 진짜 미쳤다 저거. 와 상상도 못하는 데지만 잡았네요. 와 범이 진짜 얘도 아 얘는 못 죽이는구나. 한 마리 죽이는 거 어디에 그래도. 아 실드를 막으면 루이지 공격 막아버리네. 아 그러면 저 랩 큰 랩은 안 죽 안 안 죽을 텐데. 와 더블 점프. 오 노. 아 이거 거인의 판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긴 한데 죽을 것 같은데. 실드로 실드 서서 138. 아 언제였지? 아 죽었구나. 아니 아 날려가지고 안돼. 괜찮은가. 그러면 이거는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얘를 한 방으로 죽이겠습니다. 망치는 최강이지. 이거 죽이고 치고 얘도 또 칠 수 있나? 치고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치고 이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아우치.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힐을 할까 했는데 대형을 죽이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거 루이지가 쏘가지고 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너무 고민된다. 아 일단 힐하겠습니다. 힐은 중요하니까 지금. 안 오길 빌면서 그리고 밀치 어, 밀치기? 아 일단 안오기 빌면서 했는데 밀치기 하니까 무조건 가죠. 내가 못 먹을. 아 노. 일단 큰 건 잡았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더 때릴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애들 아닌가? 더 그쪽에 있어도 되나 그냥?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피치가 안 죽는 거.
근데 죽을 가능성이 더 높죠. 오케이, 안 맞았고. 이제 얘가 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맞는다. 얘. 손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 근데 이 맵 진짜 어려워요, 방금. 아, 나 죽어버리네. 어이가 없다. 자, 50%의 확률인데 얘를 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루이지를 고용한 의미가 없어지는데. 자, 크리티컬 꿀단지. 꿀단지 솔직히 의미가 없고 지금. 제가 진짜 저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있을 때 많이 죽어요. 조금이나 대처를 잘못하면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오히려 딜러들은 약간 탱커나 그런 거 위치를 잘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얘도 지금 힐이 없는데. 자, 마리오가 이제 망치가 있으니까 이걸 쳐가지고 망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치 나가신다. 망치 나가신다. 자, 크리티컬 330 310이었죠 이거 피가. 오케이, 죽었고. 그리고 루이지가 쏩니다. 아이고, 계속 안 죽네. 자, 그럼 움직이면 쏜다를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지도 슬슬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 있는 애들을 공격을 아예 못하겠어요 지금. 근데 피도 많으니까. 그리고 마리오가 움직이면 쏜다를 발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움직이죠? 발동. 어차피 죽어요 얘는. 한 대가 아니라가지고. 하나, 둘. 자, 얘는 그냥 턴을 지나가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도 못 가는 거. 루이지를 보낼까? 루이지 보내고 이쪽으로 가면 루이지가 바로 죽죠? 그러면 가자. 비밀 병기 로버트. 저의 공격을 맞아도 전혀 아프지가 않는 이 유능한 녀석. 으흠, 안 아파. 빠이. 자, 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턴도 너무 없네. 와, 망했다. 힐도 안 들어가는 거 보면 다음에 또 연속으로 싸우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망했네요. 망했네요. 일단 누르고 여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저기다 박으면 뭔가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네.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이걸 이동해서 뭐가 좋은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일단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꺼내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여기 올려놓으세요. 누르고 올라가고 이걸 누르면 무슨 시스템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가겠습니다. 힐 고마워. 진짜 쬐끄만 다행이긴 한데. 자, 행성간에 못 봤다. 따다다다. 오호호. 아래 내려가서 바로 전투네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힐을 쓰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기 하나 둘 셋 넷 이동하는 건가? 자, 목표 지점표 날. 자, 요감을 넘어서 아래쪽 끝까지 내려가면 오케이. 나름 뭐 상대가 그렇게 어려운 애들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회복. 빠바바 빠바바. 자, 그리고 가자 활동. 빵. 그리고 루이지도 이걸 발동시켜가지고 아래쪽으로는 안 죽네. 이건 뭐 이동을 하고 옆에 있는 얘를 아랫니가 안되네.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얘를 죽이겠습니다. 마키유. 그리고 마리오는 혼자 내려와가지고 무상을 찍겠습니다. 아, 목진네 무상. 아야. 자, 크리티컬. 나이스. 저거 요감 생각해보니까 이거 위험한 지점 아닌가? 괜찮네. 마리오가 안 받기를 바라며 마리오 타임. 루이지 타임도 쓰기는 좀 아깝고 안 쓰겠습니다. 요감비가 솟아내린다. 자, 이쪽은 다음 지점. 오케이. 가만히 있어. 크리티컬 끝나지. 오, 와. 세징이 세졌네요. 자, 저기서 여섯 마리. 자, 순환 준비 완료. 그리고 피치가 밟은 산 대상을 회복시켜주는 거는. 아무튼 피치가 도피가 없으니까 마리오 범위가 역시 아웃사라사리 안되네. 그럼 피치가 여기로 가가지고 일단 상시대기. 그리고 얘 마리오가 점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마리오가 빨리 가가지고 박아줘야 해요 망 햄머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감비가 솟아내린다. 어? 뭐야 얘? 저 발킬리인가? 분위기는 발킬리 맞는데. 저거는 깨지고. 뭐지 저거? 발킬리 같은데. 오케이. 아우, 제일 싫은 거 쓰네요. 깨지나? 오케이, 깨지고. 이거 솔직히 역할 다 했죠. 아, 근데 이거 움직이면 다 맞는 건데. 그러면 너무 멀다. 그러면 피치가 실드를 쓰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거 맞는 거 각오로 하겠습니다. 39, 또 한 대 맞고 39. 너무 아파. 그리고 폭발물을 준비하고 오글러를 쏠려라. 그리고 루이지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망치 나가시나 하고 싶은데. 네, 쭉 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빨리 끝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도. 잘 싸워. 아, 까비 죽였으면 진짜 최고인데. 그리고 루이지도 아래쪽에 내려와가지고 쏠 준비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아, 까비 괜찮아요 그래도. 얘도 이제 다음 공격에 창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요감비가 솟아내린다. 뭐야, 발키리 또 나왔어? 발키리가 아니지만 움직이지마! 튕겨내기. 뭐야, 죽었잖아.
똑같은 얘 두 번이 됐네. 까비. 골든 샷. 자, 쟤네들은 마리오한테 아, 마리오. 아, 어, 마리오 숨어. 아, 루이지 숨어. 무슨 어 하고 서 있어. 어이가 없네. 오케이. 이거 잘하면 잘하면 2탄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보겠습니다. 더. 오케이 깨졌고. 빨빨빨. 아우 노. 발키리가 누구를 때리는 것? 누구지? 맞아. 오케이. 야 아니 저기다 불안한 거 어디 있어? 아무튼 피치가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아 안 좋은데 이거. 루이지가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어? 얘는 들어갈 수 있네. 거리가 너무 애매하다. 그래도 크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이 판이 끝날 수 있어요. 오 노! 아 이건 아프다. 오 노! 이건 진짜 아니다. 에잉? 튕겼어? 헐. 아 이거 스킬 써야 하는데. 아 망했다. 스킬 써야 하는데 스킬을 못 썼네요. 됐죠. 얘 왜 이렇게 범위가 적지? 평소에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잘해야 한대요 여러분. 아 타지가 않아. 타지가 않아. 일단 얘를 치고 빠지고 망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 2탄에 끝날 수 있었는데 루이지한테 그 이동 플러스만 했었으면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망치. 골든샷. 그리고 용의 눈빛 움직이지 마 를 쓰겠습니다. 얘는 폭탄? 폭탄 2호 가라. 자 그리고 안 죽겠지를 믿으면서 발사 크리티컬 발사 꿀단지 죽었죠? 오케이. 어 그러면 아무도 안 죽겠다. 다행이다. 자 그리고 상대 하늘에서 영암비가 솟아내린다. 아 피치. 아 망했다. 완전 노골적인 위치인데 저거. 자 저기 나왔는데 바로 때리지는 못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죽었죠. 다다다다다. 아, 죽지만 않은데 화상. 후 다행이다. 움직이네 얘네들. 마리오를 때리면 이 다행인데. 오케이. 아 튕기지마 제발. 아 튕기지만 않으면 돼 제발. 튕기지만 않으면 돼. 또 튕겨지겠죠? 와 지금 피가 몇이지? 98? 애매하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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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 아 이거는 아 회복하고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대 맞아주는 겸 이렇게 내려가면 맞아요. 맞죠? 한 대 두 대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끝. 자 전투 완료. 턴 5 팀 상태 완료. 하, 다행이다. 자 피도 다 회복을 했죠. 맨 처음에 피치가 10이었나?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했었는데 맨 처음에 괜찮아가 좀 크네. 자 클리어를 하게 됐습니다.